番組はクランのスポンサー提供のでお送りします。네안녕하세요최대수입니다오랜만에이렇게말을하면서진행을좀해보는데최근에오신손님이자구독자님인분이계량이어렵다하셔가지고제가이것저것을가지고나와봤습니다계량컵이고요조리기능사이런거시험치시는분들은다하나씩들고있을건데다이소에서팝니다황금빛빛나는계량스푼이쪽으로하면은1테이블스푼이고여기는이제2테이블스푼해가지고테이블스푼이렇게나눠지고말고도이제티스푼과테이블스푼으로나눠져있는것도있고뭐여러가지가많으니까뭐그런거쓰셔도되는데이걸굳이사야되나라고생각을하다가계량을제가제일많이쓰는소금양이 30g 인데딱대선에서보이시나요대선에서조금밑에채우니까이게 30g 이됐습니다저가지금이거는맛소금이고뭐코셔소금이나뭐그런소금뭐여러가지쓰셔도되지만기본적으로이게사용하기가제일 편리하기때문에지금이거를제가많이쓰고있고그냥보통업장에서만들때는소금종류를섞는다든지이런식으로변형을많이주고있습니다근데이제맛소금을사용하시는게좋다고생각하고이정도이게 30g 입니다물론이제소금만해당을하는거고요다른거는이제후추같은경우는훨씬많이들어가야 30g 이되고무게가조금씩다르기때문에물론아소주가너무길어죄송합니다하여튼이게 30g 입니다보시죠소주잔에제가물을채워서액체계량을해봤는데소주잔을가득채워가지고이렇게들고다닐때안흔들릴정도로가득채우는거있죠이렇게마실수있게그렇게딱채우면한 50ml 정도됩니다그래서근사치계량같은게가능하실것같아가지고소주잔은또모두가지고계신거니까그리고종이컵을제가금방채워봤는데종이컵을완전히가득채워서부으면은 200ml 정도됩니다이거두개가있으면 200ml 계량컵이랑이제 50ml 계량컵두개가생기는거죠이거두개합체하면 250ml 이렇게해서계량을그런식으로하시는게아무래도타레를만들그러니까소스라그러죠타레를만들때는아무래도계량이좀잘돼야지그나중에스프랑육수랑이렇게소스를넣었을때그폭을좀잘맞추실수가있습니다육수를끓일때이렇게타레를넣어가지고이제간을좀맞추시는게좀좋다고생각하고타레만만들어서이렇게맛을보시면은짜그냥짭니다많이짜고뭐감칠맛같은건있을수있겠지만일단짜서그게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를알아내기가조금힘들어요그래서꼭육수가아니더라도육수가아까울수도있으니까육수가아니더라도꼭맹물이라도쓰셔가지고이제거기에다가소스를넣어가지고한번간을보시는정도는괜찮다고생각합니다나중에육수랑이렇게소스를섞었을때그어떻게되는지에대한예측이일단기본적으로되기때문에스프에다바로섞어주셔도상관은없지만자기가제일좋아하는맛시나그런거를좀찾으셨으면좋겠고저는거기에약간참고가되는어떤부분을조금만들고싶다이런기준이고그다음에스스로자기개발을하기위해서제가영상을찍는이유도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좀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쨌든계량에대한거랑저의생각에대한건이쯤하고오늘만들어볼라면은맑은니보시라면입니다닭날개 800g 다시마요만한거두장육수용완도용육수멸치를쓰고있고 50g 입니다대파는진짜이거는완전취향이기때문에그러니까이냄새나향을좋아하시는분들은많이넣으시면되고뭐나는육수에나넣기싫어하면안넣으셔도되고근데저는안넣을겁니다저는없는게좋더라고요육수통에다가닭을넣고물을좀세게가지고처음에는끓이도록할게요안찍었네비빔백촬영을안누르고해가지고다시하는겁니다위에서막뭐야키토리처럼막굽기도하고막그래요이제알코올날라갔으면물100넣고육수를사용하는데지금제가시간을좀아끼고자이렇게했습니다소금 30g 일단다시마한장그다음파혼다시를넣어도되지만이번에는전안넣을생각이고요조금더그냥멸치그스프맛을좀많이안해치는선에서하고싶어서이번에소스는요정도로마무리하겠습니다끓어오르면식혀놓고기다리겠습니다촬영할수있는게핸드폰밖에없어서죄송합니다희귀같은거뜨는거를조금건져주고요열심히끓고있습니다조금많이끓는것같습니다자글자글이게이렇게하면은세게하면이렇게빠글빠글이렇게끓는거말고자글자글이렇게말고요정도로해서계속해서시간을좀재보도록하겠습니다자글자글입니다자글자글빠글빠글아닙니다제가
거품이랑 이런 거 좀 제거하고 얘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 100ml 멸치 70g 파 멸치파 기름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게 뚜껑을 닫고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뚜껑 안 닫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게 물이 많이 날라갔네요. 일단 집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이게 활발 끓고 나서 이제 온도 조절하신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했으니까 제가 계량해놨던 멸치랑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를 넣었으면 이렇게 거품만 올라오게, 멸치랑 다시마 넣으셨으면 거품만 이렇게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거품만 이렇게 올라오시면 보시나요? 거품만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더 한 30분가량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멜 금방 소스를 15cc를 더 넣었는데 그래야지 저한테는 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 전께 맛있다고 하실 것 같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이건 진짜 자주 먹을 수 있는 느낌이다. 이거는 실화시키 멸치 비린 맛 이런 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원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멸치랑 닭도 들어가 있어서 영양분도 괜찮고 차슈를 올리고 뭐 이것도 좋지만 제가 어디 예전에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렇게 라면 나가는 게 있어서 위에 솔치 두 마리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너무 작고 귀여운. 이거는 그냥 얹었는데 아마 이걸 굽거나 아니면 기름에 튀기거나 막 이렇게 해서 얹으셨을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아까 전에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좋아하시는 맛이 있다면 그게 뭐 조미료든 뭐든 해서 그런 게 있다면 그 타레를 만들 때 조금 첨가를 하셔가지고 간 조절을 조금씩 하셔서 드시면 드실 때 더 입맛에 맞는 음식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멸치 닭으로 육수를 내고 소금으로 맛을 낸 라면. 면도 조금 평소와 다르게 조금 두꺼운 면을 써봤고 그래서 약간 우동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제 밤을 했는데 굉장히 속이 풀리는 맛이었고 저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충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